다루는 컨텐츠가 남사친이랑 뭐 동거하는 거? 그쵸. 그럼 남사친분들이 아예 그 문수님을 여자로 별로 그렇게 보진 않는? 서로 바라만 봐도 데저트 푸시. 데저트 푸시? 네. 사막과. 네. Step by step. 아, 트리키. 안녕. 트리키. 트리키. 적응이 안 되네. 트리키 아이스크림. 목 좀만 풀자.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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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멈춰봐. 스톱! 작가입니다. 예, 저희 그 깔깔거리는. 아니, 무슨 어떤 그 작가분이면은 아니, 미리 와가지고 좀 대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이 인사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트리키 아이스크림! 오늘도 가시죠. 어떤 게스트들을 만나러 가는지. 트리키 아이스크림! 전 남친이 볼 텐데. 동친구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후회할 거야. 트리키 잡아야지 뭐 어쩌겠지.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일상 브이로그 업로드하는 유튜버 뭉순임당입니다. 아,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좀 쉬신 상태고요. 네, 중성 마녀라는 복장인데요. 복장이답게 목소리도 중성으로 바꿔서 왔습니다. 만져도 되나요? 골판지잖아요, 이거. 이거 하드 보드지인데요. 아, 그래요? 어제 밤새 만들고 왔어요. 유튜버시고? 네. 아, 그럼 친구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그녀의 친구 김재원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이고 편해도 친구를 달고 오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거 머리 진짜 염색하신 거예요? 아, 이거 나온다 해가지고 이틀 전에. 아, 인생 내 컷에 있는 가발 아니죠? 아, 무슨 연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까 촬영하기 위해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시던데요? 아니, 두 분이 이러고 택시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택시 거절 한번 당했어요. 거절하겠어요. 호출을 했는데 집 앞에서 보시더니 호출 취소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굳이 우리가 아니 이러고 나와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나온 분들을 봤는데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다들 막 인플루엔자고 그런데 그렇죠? 저만 약간 좀 거기서 인플루엔자. 네. 저만 약간 좀 거기서 족밥이다. 아, 느낌이? 느낌이.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상의 힘을 주겠다? 그쵸. 근데 그 내추럴하게 온 친구가 더 재밌는 건 뭐죠, 지금? 아,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뭔가 오늘 느낌 자체가 아, 꿈이지 않아도?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뭉순임단님을 터키즈 팬분들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게스트로. 오~ 잘한다, 우리 애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아, 저희 같은 족밥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유튜버가 된 계기 뭐예요? 일반 그냥 회사원이었었다면서요? 아, 저 대학교 조교였는데요. 야,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끊어버리셨어요, 경제적으로. 아. 네. 어, 완전 확 끊는데 오늘 박차를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집도 뺏기고 하드도 뺏기고 대여기 나와서 그래도 이제 집 좀 챙겨보려고. 아. 아니, 그 유병재 채널에 나가가지고 좀 그래도 인지도 얻지 않았어요? 아, 그쵸. 생일 파티 참석해가지고. 그죠? 거기에 그 해녀복장. 맞아요. 선글라스도 제가 들고 왔을걸요, 아마? 아,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어렸을 때만 이렇게 친구들 웃기는 걸 좋아했던 친구예요? 네,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요? 저는 진중한 스타일이요. 아, 잠깐만! 전염된 거죠, 약간? 네. 아니, 그럼 본인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주시죠. 어떤 느낌으로 웃음을 주세요? 뭐, 저희는 그냥 일상 대화하는 게 그게 웃음 포인트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뭐야, 친구들 그냥 편하게? 그냥 어디 모아놓으면 뭐 존나 웃겨요. 네. 아, 진짜? 다섯 네. 명이서 입만 털면 얘기하면. 네. 아, 그럼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당연히 언니가.
아, 또 여기서 또 오, 장훈을 결혼해요 또 두 분이. 장훈을 결혼다고? 아니 아니요. 저기 들었잖아요 뻔히. 아니 장훈이라고 뻔히 얘기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아 그러니까 우리 뭉수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색드립에 좀. 미안해요. 자자우를 하시네. 나 잠깐 밀려나는 거 맞죠? 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 약간 쿵푸어슬에 나오는. 오 그 사자우를 보는 듯한. 좀 주로 다루는 콘텐츠가 남사친이랑 뭐 동거하는 거? 그쵸. 어, 왜 그런 걸 하시는 거죠? 일단 집이 있는 친구들이 걔네고요. 걔네도 이제 놨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럼 남사친분들이 아예 그 뭉수님을 여자로 별로 그렇게 보진 않는? 아 그쵸. 한 번도? 한 번도. 아 그 대시도 없었어요? 아 저희 진짜 성적 흥분이 안 되고 서로 바라만 봐도 데저트 푸시. 데저트 푸시? 네. 사막화. 네. 사막화.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알아서 편집 빼주실 거야. 아니야 여기 안 할 것 같아 언니. 여기 안 할게 언니. 여기 안 할 것 같아. 아 뭘 걱정하시는 거죠? 이제 괜찮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놨어요. 이러고 택시를 탄 순간? 아 그럼 그냥 아 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더 이상의 뭐가 없다. 아니 택시 기사님은 반응이 어때요 이러고 타면? 눈 엄마가 치시던데. 이게 이거 있잖아요 룸미러로? 계속 내비만 봐 언제 도착 시간. 도착 시간이 5분 지각이었는데 5분 빨리 왔어. 우리 빨리 내보내요. 이런데 빨리 왔는데. 아니 안 궁금해하세요 택시 기사님이? 난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아유 갑자기 프로그램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로 갑자기. 아니 뭐 뭉수님도 뭉수님이지만 친구분 뭐 하시던 분이세요 원래는? 저요? 네, 지금은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 아니죠 여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저 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뮤지컬 회사 하고 있어요. 오 회사 그러면 오너신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그러면은 좀 쩐이 있는 분이시네요. 그럼요 연락 주세요. 뭐 뮤지컬 넘버 이렇게 잘 부르는 넘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 혹시 뭐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해봐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거 시카고. 오 아! 시카고? 어디야 딴딴딴딴 어디 출신 미시시피. 잠시만 저기요 뭉순씨 당신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니 왜 같이 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사람. 우리 항상 같이 해야 돼. 앙상블이에요 우리 앙상블. 다시 아니 앙상블이 목이 다 나갔는데 이거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딴딴딴딴 어디 출신 미시시피. 부모님은 완전 부자. 어디 계셔 부담 속에. 전화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나 수녀원에 갔었죠. 라라라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분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정말 그 페이크 다큐 같은 거 보는. 아버지에게 아. 영상 하나 띄우시죠. 아빠. 언니 울어? 아무 관심 없겠지만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꼭 튀르키예에서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모발 이식 시켜줄게. 야, 문제는 마치면 100만 원을 드리는 시간으로. 야 왔다. 튀르키예르. 아씨. 튀르키예즈? 예스!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 제작진은 터키의 국호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명 변경을 고민하며 투표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2022년 6월 13일 오후 9시 26분 기준 글의 댓글 수는 몇 개일까? 업앤다운으로 세 번의 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 아니야 많아 존나 많았어. 크게 불러. 언니 나 간이 콩알만해서 크게 못 부르겠어. 거짓말하고 있네. 634. 다운이야. 야 다운. 이제 마지막 한 번이야. 정확히 뒤에 숫자까지 맞아야 되나요? 400번 떼겠습니다. 424. 486. 486. 여기서 세 번 더 드립니다. 어 진짜? 486.
맞춘 것처럼 확률 한참 남았는데. 자, 두 번의 기회입니다. 486이랑 99번 사이즈. 95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90! 490! 어? 으이씨! 잼니님 확률이 많이 남았습니다. 뭘 왔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400번 때 90보다 업이니까 1, 2, 3, 4, 5, 6, 7, 8 중이잖아.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아니 그 확률을 어떻게.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는 아니야 499인 것 같아. 500까지 직전이니까. 8! 맞았나 봐. 398? 맞았나 봐. 정답은 490? 다였습니다. 아... 안타깝죠? 아, 아쉽다.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또 선물은 드려야죠. 아, 뿌링클? 오마카세는 없죠? 미쳤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움직이는 살인장 인형.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그러니까 차라리 나.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잼니 씨 먼저 오늘 어떠셨는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올 수 있고 선생님 직접 뵈서 너무 신기하고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깔깔마녀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쁜 목소리. 저 되게 하나 둘 셋 지르키에 아니 그리고 갑자기 파격적이게 쇼컷을 하셨잖아요. 아 머리요. 뭐 많은 분들은 뭐 이별의 뭐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랐다. 아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진짜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티리키즈니까 솔직히 얘기할게.